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면서 과연 어떤 게 더 올바른 선택인지 한번 방향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축의 장단점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 장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가격이 구축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세보다도 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장점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평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핵가족화가 아닌 다인 가구, 3, 4인 이상 가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로 인해서 크게 널찍하게 이제 만들었던 게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가격 그 저렴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룸이나 투룸으로 대부분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좀 많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평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평수가 크다라는 게 큰 장점으로 이제 부각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에 따른 반면 단점도 보이는데 자, 첫째,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매도가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이제 부동산 흐름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된 것들보다는 새로운 거,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아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낡은 부동산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주차장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 이제 매도가 상대적으로 신축보다는 잘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 상승폭이 낮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 낮아지고 또 수요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상승폭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낮아 투자금이 높고 수리비 추가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전세금이 낮다라는 건 실수요자조차도 우선적으로 찾질 않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낮으니까 매매가는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상승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전세가는 둔화되거나 상승폭이 늦다 보니까 갭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는 건 곧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실제적인 현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도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고장이 난다거나 추가적으로 비용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중요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축의 경우는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 살펴보자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으니까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구축보다는 좀 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추후 매도가 쉽다. 이것도 이제 신축이라는 점 때문에 실수요자도 많이 찾게 되고 그에 따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매도가 한결 구축보다는 좀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구축에 비해서는 뭐 대부분의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1~2억 정도 이상씩은 더 가격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수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1~2인 수요가 가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부동산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또 집가 상승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토지 가격, 원자재 가격 자체도 상승을 했고 공사비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하게 되면은 가격도 이제 높아지게 돼서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찾기가 접근이 쉬워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작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평수를 찾기가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입지가 안 좋으면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역세권이라고 하죠. 역에서 가깝고 이런 경우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도 중요하고 내가 오래 걷는 것보다는 최대한 가까운 걸 선호를 하고 있는데 입지가 안 좋다 한다면 아무리 좋은 부동산, 새로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요자가 많지가 않겠죠. 그런 곳 가격 하락의 위험성까지 좀 크다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하락 위험도가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축과 신축이 과연 현재 상황에서 가격 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구축과 신축의 가격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인데 새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이제 갈수록 계속 이제 오랫동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평균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평균 매매가가 평당 7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를 보고 있다고 기사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구축과 신축이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2014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봤더니 자, 중공 아파트가 생겨난 지 5년 이내의 가격은 계속 상승폭이 좀 컸고 10년이 넘어간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구축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이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만큼 부동산은 실수요준 투자자든 내가 마음에 들고 뭔가 좀 깨끗하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축과 구축의 갭 차이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수요자인 젊은 세대의 새 주택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을 할 거라는 점이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이 부분이 삶의 질이나 이제 환경 이런 거 쾌적성 같은 걸 우선적으로 따지다 보니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인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더 부각이 됐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인데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겠다. 매년,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기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부동산이 이제 생겨나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건 기존에 있는 새로운 부동산들의 가치가, 시소가치가 커짐에 따라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 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더 커지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구축은 가격 상승도 많이 안 된다고 해. 신축은 많이 크다고 해. 그럼 신축만 해야 되는 게 맞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구축도 구축 나름의 좋은 점이 있는데 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투자는 구축이 좋을지 신축이 좋을지 자, 구축이 나은 지역이 있고요. 신축이 훨씬 더 나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른 주변 상황 주변에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에 어떻게 뭐 여기 들어선다거나 뭐 일자리가 생겨난다거나 재개발이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지역 안의 내용에 따라서 신축이 더 좋을 수 있고 구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라든가 지역 선택에 따라서 구축이 우선인지 신축이 우선인지 우선 순위가 정해진다는 점이에요. 자, 한 번씩 살펴볼게요. 구축은 이럴 때 투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데 구축이 그러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매매가가 좀 낮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투자 목적이라면요. 자금의 여력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구축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가는 낮아지고 매매가는 올라가서 그 갭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신축보다 구축이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구축은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이미 새롭게 개발이 확정이 돼서 이미 진행하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서울만 놓고 봐도 뭐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들은 이제 시간은 필요하지만 몇 년 안에 곧 철거까지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에 자금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구축에 가능성 입주권 나오는 그런 작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겁니다. 입주권은 받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투자금은 최대한 낮추되 입주권에 문제없는 이미 진행 중인 곳들을 하시는 게 구축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짚어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신축은 이럴 때 투자해야 된다. 입지가 좋은 역세권일 경우 실수요자가 많이 찾아요. 교통편도 편하고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신축을 보시는 게 훨씬 더 가격 상승폭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아무래도 재개발이 이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붐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개발이 되려면 그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노후도가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후도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상가가 많거나 높은 빌딩들이 많은 지역은
재개발하기가 거의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층이 아닌 오래된 낡은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은 시간이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있지만 최대한 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십니다. 대신 그 안에서도 투자금 낮게 내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낮추고 가격 상승폭을 높여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신축을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를 해보죠. 신축, 구축, 투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유자금이 많아, 그리고 확실한 걸 원해, 그리고 빨리빨리 변하고 가격도 빨리빨리 오르는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개발 확정 지역인 곳들을 보시면 돼요. 개발 확정 지역 내에 구축에 작은 부동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좀 더 건증이 더 됐죠. 다만 소액 투자의 경우에 이는 신축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가능성 높은, 아직 얘기가 없거나 아니면 얘기만 있는데 확정이 안 된 곳들, 그런 곳들의 역세권. 제가 말하는 역세권은 대부분 500m 이내를 얘기하지만 부동산 그 소액 투자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500m가 아니 좀 더 가까운 도보 5분 이내 거리 정도로 보시는 게 가격 상승폭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높은 역세권에 노후도 높은 저층 주거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 염두에 두고 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주변에 변화까지도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곳들로 보시면 더욱더 가격 상승폭이 좀 클 겁니다. 네, 이주 수요로도 상승폭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변화에 인해서 인프라가 많이 좋아진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요. 자, 구축은 이렇게 보고 신축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구축 투자는 추천 지역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재건축 이미 추진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 뭐 안전진단 이제 통과한다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곳들 내지는 가능성 높은 곳 중에서 서울 역세권 역 근처에 대단지 구축 아파트가 1순위입니다. 네, 1순위.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투자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는 상승폭을 좀 더 키울래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 뉴타운 정비구역 이미 진행 중인 곳들 말씀드린 한남 뉴타운도 되겠고 성수전략 정비구역, 노량진, 흑석, 장위 등등 큰 틀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곳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이죠. 네, 이런 쪽으로 구축 투자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내가 자금이 많지가 않다. 작은 금액으로도 뭔가 준비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빨리 걸릴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대신 그 가능성, 네, 그런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GTX나 경전철, 코엑스 등 같은 고급 일자리나 지하철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 투자 내지는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재개발 가능성 높은 노후화된 역세권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진 곳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보 5분 이내에 노후도는 60%는 넘겨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진행 중이면 더욱더 좋겠죠. 이런 곳들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최소 한두 개 이상씩은 보유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지금도 늦은 건 아닙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서두르되 정확하게 얘기 듣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력과 용기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에서 시작을 하고 뭔가 알아보시려고 시간 할애도 하셔야 되고 뭔가 준비하려면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해서 남들보다 반발자국 이상 앞서갈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